지금 메가니움을 골랐는데, 여러분 메가니움은 플레이범에 비하면 한참 쉬워요. 진짜 사기 포켓몬 안 가져가도 되고 지 몫은 해줘요. 그래서 메가니움 고르는 거야. 메가니움은 고르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블레이범이랑 싸우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가 튜즈데이니? 오늘 내로 하면은 벌레 잡기 대회도 할 수 있겠잖아. 풀 포켓몬, 벌레 포켓몬 이렇게 풀 포켓 둘, 벌레 포켓 둘 이렇게 잡아서 나머지 자율로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둘은 좀 애매한가? 어쨌든 벌레 둘까지는 벌레 잡기 대회가 두 번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겠다. 어쨌든 벌레 잡기 대회는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트에서 포켓볼 안 파나? 내 기억이 안 나나? 아, 여기는 안 파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초반에 꼬마돌 한 마리는 잡아주세요. 그래야 좀 해볼만해. 근데 그 풀포켓몬은 못 앞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모닥피가 아니라 솜솜코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솜솜코가 아무래도 보조이야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솜솜코 메가니움이 은근 잘 어울린다? 생각해보면? 이 조합이 은근히 좋아요. 이건 나중에 보면 예전에 영상 하나 있을 텐데 그거 보면 알아요. 왜 잘 어울린다고 하는지. 일단 여기는 회피해주고 나중을 위해서. 아, 여긴 어쩔 수 없다. 리그리프를 배우네요, 팔 때. 일단 다 피했죠.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17개를 다 포켓볼로 교환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세이브해요. 근데 이 앱은 세이브를 해놓으면 꼭 이딴 식으로 되더라고. 이렇게 돼요. 그냥 하면. 그래서 초반에 꼬마도 쓰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꼬마들을 키워놓으면은 초반에만 좀 쓰고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피존은 솔직히 키워봐야 쓸데없어요. 응. 2장까지밖에 못쓰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2장까지만 쓸 생각하고 쓰는 거면은 굳이 뭐 피존을 쓰나요? 이씨 뭐야 왜 거기서 죽어? 야 거기서 왜 모다피가 나타나? 그건 아니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치코야 니가 나서야겠다. 1,2탄 정도는 사실 맡겨놓으면 돼요. 게임은 1,2탄은 그냥 보통 포켓몬에서는 버린다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탄 이후부터는 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2탄은 솔직히 어차피 초반에 레벨이 잘 올라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초반을 버리는 건 괜찮은데 후반을 버리는 거는 안 돼요. 이겼어, 이겼어. 이건 100% 이겨. 가자. 둘, 셋. 태클 가자. 끝났죠? 사실 깨참이 더 역같아요. 상대해보면 막상 상대해보면 피존보다는 깨참이 진짜야.
응? 야, 테크미스 하는 경우는 겁나 드는데? 얘는 생각하고 쓴 것도 아닌데, 저게 미스가 된다고. 약간 메가니움은 초반은 좀 없다 생각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초반 조금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초반 진짜 조금 없고 후반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자, 저 체육관 관장한테 가기 전에 일단 한번 치료를 해주고 옵니다. 사실 모다피에 탑 가서 그냥 레벨 좀 업하고 와도 되는데 굳이 업하고 싶진 않아서. 사실 굳이 먼저 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꼬마도 쓰는 거예요. 머드슬랩 끝났어. 아니, 머드슬랩은 10번밖에 없거든. 10번인가 15번 이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좀만 버티면 끝나는 거야. 거스트는 1밖에 안 달아.
아니 심한 동네빈도 어떻게 이겨 이걸. 일단은 여기 포크라는 곳에 가시면 포켓몬 센터 가시면 뭔가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상 받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는 없어. 스토리 때문에 받아야 돼. 자 이제 2탄까지는 메가니움 없다고 생각하고 쓸게요, 그냥. 자, 여기서는 이제 바꿀 겁니다. 스위치. 이때는 얘도 태클 막 얘가 짜증나. 락스로우 가자. 솔직히 얘는 이길 수 있거든. 쟤는 못 이겨. 구구는 좀 한방 응 한방
끝. (웃음) 끝났어. 리플렉트는 사실 나중에도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리플렉트는 뺄 수 없어. 일단은 제가 숨송코 키운다고 했죠? 진짜 숨송코 키울 생각이라 숨송코 키운다고 한 거예요. 이제 R을 넣을 거예요. 이래서 초반에는 초반 거를 별로 보지 않는다니까? 초반 레벨은 진짜 금방 올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얘 무브 좀 볼게요. 아, 이게 광합성이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격기가 없는 거야. 오케이? 초반엔 공격기가 없어. 그래서 초반은 좀 빡세. 근데 메가니움이나 잔크로다일이면 얘 키울 수 있어. 자, 이제 열렸을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트라는 사실 치코리타만 있어도 충분해요.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응, 얘는 어차피 스피드가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야. 레이저 휩. 응, 돌멩이.
응, 돌멩이. 어차피 리플렉트만 쓰면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돌만 열심히 떨궈. 됐어, 이제 체육관 갈 거야. 송송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디메리트일 수 있어요. 레디만은 얘가 이기겠다, 솔직히. 내가 뻥치는 것 같지만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이겼어. 일단 레벨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방 한방 단단해지기만 했네. 안 돼. 단단해지기만 했으면 내 상대 아니야. 바이바이. 스플래시 진짜 잉여줘. 오 쉣, 홀리 쉣. 아 근데 얘는 하필 풀인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풀 포켓몬 다 키워가면서도 이길 수 있, 할 수 있죠. 풀 둘을 그냥 베이비시팅 한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돼요. 자, 포이즌 파우더 썼죠? 그러면 물러나면 됩니다. 치코리타. 치코리타가 얘를 1대1로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주면 돼요. 이렇게.
끝났어.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스턴 스포. 제가 초반은 배심해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초반은 버려도 돼요. 진짜로. 후반 가서 쓸모 있는 스타팅이 진정 쓸모 있는 스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아마 나오겠죠? 그쵸? 응? 어? 설마? 설마 아니지? 이거 이 전개에 내가 생각하는 그 전개 아니지? 자, 시코리타 한번 가볼까요? 포이즌 파우더. 다음 태클. 한 방에 안 죽는다인가? 한 방은 아니야. 스턴스포어. 씨, 안 되겠는데? 스턴스포어 한번 노리려고 했더니? 오케이. 끝났죠? 자, 이제 꼬마돌을 뒷파진합니다. 오, 베이리프 여자야. 암컷이야. 해롱해롱 안 걸려. 여기까지 대리링크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태클, 태클, 아이씨. 시간만 버텨. 이제 폭. 자, 여기서 얘는 안 되네. 아씨.
카라스가 된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후딘 필요 없어. 안 잡아도 돼. 어? 베이리프 가라, 베이리프. 레이저 리프.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 없는데, 잠깐만. 스턴스포. 태클, 태클. 스크래치, 스크래치. 태클, 태클, 태클. 댓글 스턴스포 댓글 무슨 생활 속에 빨대 꽂기도 아니고 끝났죠? 원샷에 보내버리죠, 베이프가. 지금 다른 속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잠깐 꼬마도 꺼내와야겠다. 매그니튜드 아이씨 기다려
끝났어. 빨리 벌레 채집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벌레 채집 부분이 끝도 없이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벌레 채집대회가 어디서 하냐면 이제 요 위쪽에 가서 하거든요. 오케이. 대회 끝내려고. 선스톤? 아 뭐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핀사르의 무브를 보면은 이거 노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풀 3개 키우면 그건 좀 너무 변태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레이저 리프 거기다가 그렇게 키우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요. 조금은 바꿔야 하지 않나. 자, 여기서 이제 꼬마돌은 빠이빠이. 포이즌 파우더. 끝났죠? 슬립 파우더, 오케이. 선분 스톤 스포를 버리죠, 여기서는. 끝났어. 네,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리바이브 몇 개 정도는 사가도록 할게요.
포션은 사실 안 사도 되고. 바이스 그립 바인드 끝났죠? 마이죠? 마이죠? 마이죠. 이번에는 베이리프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베이리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꼭두는 꼭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전도 좀 풀리고. 자. 꼭두예요, 이제. 휘트니 꼭두예요. 1대1 한번 해볼까? 베일이 풀 때. 한 대만 맞아줘. 아빠 찬스 같은 거지? 한 대만 맞아줘. 이제 슬립 파우더 한번 뿌리면 됩니다. 끝났죠? 한숨에 끝났죠? 참고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맞을 텐데 왜 안 나오지? 여캐는 해롱해롱 걸릴 일이 없어요.
바이스들이 바이스그립 자 이제 나무를 잘랐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직도 저 모다피에 탑을 안 갔어. 나중에 좀 하나 키우면 그때 가야지. 아직 좀 키울 만한 애들이 많어. 얘 피하고. 리플렉트. 헐? 이게 된다고? 이트 해보시든가? 끝났어.